저도 가끔 눈물을 흘려요. 그쵸? 때론 슬픈 생각에 빠져 눈물의 바닷속을 헤엄칠 때가 있죠. 여기 있어요, 자동차. 아, 여기 맞아요. 이쁘게 생겼어요. 먼저 거기 가보자. 미군들 그 부대.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여러분, 미국 사람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간다. 잘 봐요. 가죠. 봤죠? 분명히 봤어요, 여러분. 서울에 이태원이 있다면은 평택에는 안정리가 있습니다. 영어 보여요? Car care. 자동차 케어해준다는 곳이에요. Dental. 저기 이제 치과라는 뜻이에요. Bicycle sale. 싸게 판다는 거예요. 리페어. 고쳐준다는 거예요. 저기 문 열었다. 케밥. 여러분들, 여기 케밥집인데 문 열었어요. 케밥 먹을까? 갑자기? 니? 에이, 아우! 헬로! 땡큐. 나 잡아가는 줄 알았어. 나 갑자기 미군이다. 나 엄청.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와. 나 너무 깜짝 놀랐다. 아, 나 미군이 잡아가는 줄 알았어. 수색. 와. 여러분, 나만 놀랐어, 지금? 총 쏘는 줄? 아, 여기 미국 아니야. 군부대 아닌데, 밖인데. 민간인들 여기. 지내는 곳인데 나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지 했네. 어, 저기 사람 온다. 눈 마주치면 안 되겠다. 아, 송탄. 아, 송탄 아니고 안정리. 그치 그치, 송탄도 있다. 웨이브. 케밥 먹으러 갈까? 아, 동네가 무서워요? 케밥 노. 케밥 케밥. 아, 새벽 1시까지 여네. 여기 새벽 1시까지 문 닫아요, 이제. 여기 문 닫았어. 여기 문 닫았다. 다음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다시 와볼게요. 네,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세트 하나요. 근데 거기 감자튀김을 치즈스틱으로 바꿔주시고. 다음에 추가하시고요. 네, 음료를 아이스 라떼로 바꿔주세요. 아이스 라떼로 하시면 아이스 라떼로 추가로 1300원 드릴게요. 네네, 얼음 좀만 주시고. 시럽 넣으세요? 아니요. 이동하세요. 아니, 또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스낵랩이 종류가 뭐 있어요? 아, 네, 그거 하나 주세요. 네. 네. 아, 톤은 언제나 바꿀 수 있어요. 톤을 제가 바꿔볼게요. 아니요? 수고하세요? 바꿨죠? 아, 그러면은 남도일 갈게요. 남도일. 저 말인가요? 수고하세요? 오케이, 좋았어요. 수고하세요? 못하겠어. 멘트가 맨날 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못하겠어. 저기요? 이게 제 건가요? 베이컨 디럭스 토마토 맞나요? 얼음을 조금만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얼음을 꽉 채워서 주거든요? 진짜 세번 빨면은 없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얼음을 적게 달라고 했거든요? 오, 난 좋아요. 고소해. 치즈스틱, 스낵랩,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롯데리아보다 맛있다. 왜 그러죠? 튀김옷이 진짜 맛있어.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케밥을 못 먹었는데
케밥 느낌이 좀 있는 스낵랩.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죠? 맛있네. 또띠아인가요? 그게 담백하고 그 안에 이제 되게 자극적인 맛들이 있잖아. 상하이 치킨 매콤한 거, 바삭한 거 들어있고, 소스도 진짜 많이 들어있고, 베이컨 들어있고, 양상추 들어있고, 어우, 이게 진짜 맛있다. 맛있겠죠. 패티가 두 개네. 패티 두 개. 가운데 치즈, 양상추, 소스, 토마토. 오. 더 자극적인 것 같은데요? 베이컨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짭짤하기도 하고 칠리소스의 자극적인 맛이랑 고기, 치즈가 되게 많이 느껴져요. 자극적인 맛을 토마토가 잡아주고. 내 스타일은 스낵랩. 하나만 먹을 거면 이거 먹고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으면 스낵랩 먹어요. 아,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요. 도시락? 도시락? 근데 내가 아까 먹었던 건 뭐였지, 그거는? 연애를 하시다가 여자친구가 뭘 먹고 싶다고 해. 근데 엄청 멀어. 그래도 가세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여자친구의 배고픔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은 그 먼 거리라도 가고 싶어 할까? 그거를 이해하셔가지고 꼭 여자친구가 먹고 싶어 하는 거를 같이 먹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리고 예뻐. 뭔가 먹고 싶어 한다. 얼마나 되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보려고 하시고, 이 잠깐의 어떤 힘듦? 힘듦이 아니지. 여자친구랑 같이 먹으러 가는데 그 과정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 먹으러 가자고, 멀리 가자고 해도 꼭 가세요. 여기 옛날에 나 여기서 그거 했는데, 마크 정식 그거 만들어 먹었는데 그 알바생이 또 있나? 아씨 어디? 이거 말해야 돼 여러분. 이거 왜 말을 안 하고 있었지? 맛있네. 샌드위치 햄버거 삼각김밥. 그 알바생인 것 같아. 피자, 도시락. 2001년생 이후 체증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되게 많네. 나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나 이거 먹을래. 아이스 초코. 딱 봤을 때 이거 인기 없어. 세 개 남았으면 인기가 없는 거야. 둘 중 이거 하나 가야 돼. 초코? 초코 가자. 비옷도 어디 있어? 초콜릿타? 나도 이거 지금 끌리긴 하거든요, 쿠키요. 입에 뭐 묻은 거 이거 말고 이것도 얘기해주지 그랬어요. 뭐 편의점에 내가 뭐 인터뷰 갔어요? 이걸 왜 하고 갔죠? 집에 도착했어요.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여보세요?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입니다. 굿나잇. 와! 강아지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오늘의 먹방은요, 바로 오랜만에 편의점 먹방입니다. 도토루 아이스 초코, 비오뜨 초코링, 모찌롤 초코, 초코레타, 그리고 냉동실의 쿠키요. 도토루 제가 가봤거든요, 일본 갔을 때. 거기서는 맛있다고 못 느꼈는데 이건 맛있던데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진해요. 저기요, 여기 물티슈 좀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해요. 손도 닦고. 씨유는 크림이 진짜 되게 기름진 느낌? 생크림 같은 느낌이 안 났는데 깔끔하고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먹고 모찌롤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정도면은 나 진짜 사 먹는다. 씨유 편의점 거 먹어보고 야 이런 거 크림 같은 거는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GS. GS는 내가 봤을 때 먹어보고 출시를 하는 것 같고 씨유는 뭔가 약간 문제가 이슈. 오. 이거 봐요. 크림만 남았어요. 그다음 뭐 먹죠? 고민인데. 비오뜨랑 초콜릿 다. 아, 같이 먹으라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 아아 아. 맛있겠죠? 초코 경력으로 봤을 때에는 이건 분명히 맛있어. 대왕 초코링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먹다 보면은 비오뜨가 모자라거든요? 비오뜨를 하나 더 사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약간 스낵 랩이 먹고 싶네요. 예전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한 10개 살 걸 후회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가 언제지? 그때가 한 약간 30분 전인 것 같은데 맛있다 이거. 지금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조합이 딱 이거예요. 쿠키 오하고 초콜릿다.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리고 비오뜨도 어울리는데 그거는 약간 요거트라서 제가 요거트보다는 아이스크림을 지금은 더 땡겨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밖에 나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